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그동안 제가 작업실을 수리하느라고 영상 녹화를 못했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느라고 한달 이상 계속 일이 치여서 못했어요.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다시 선보이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진 잘 찍는 법의 37페이지 말과 생각 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말로는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사진 부분 3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이 문제는 전 인류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며 근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이미 오래전에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과 로제타석 같은 돌에 문자를 새긴 고대인들이지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말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말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 말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여러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합니다. 말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이름이 없는 것은 용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실생활에서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요, 이름이 없고요. 이름이 없는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은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말이 명명하는 일에서 시작했다고 본다면 가치 있는 모든 존재에는 하나같이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별과 땅의 동식물과 저 깊은 바닷속의 미생물까지 우리가 아는 것에는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에는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모르는데 아직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감으로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서 그것을 말로 정리합니다. 다시 말해, 말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경험과 지식을 재축적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로 생각하고 말로 개념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로 생각한다? 머리로 생각한다. 그건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가 뭐냐?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로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 이미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죠? 우리가 이미지,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해요? 말로 설명하죠. 이 이미지를 말로 설명하거나 이미지로 느낌을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자체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말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들은 것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본 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말을 빼고 이미지만으로 이미지를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아직 쉬운 일이 아니올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미지도 결국은 뭘로 표현한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 생각하고 말로 개념화한다고 했습니다. 말로 생각하고 말로 개념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말로만 다 되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말로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어떤 것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도 어떤 것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다 표현했으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면 표현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은 시나 소설, 희곡 같은 문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한계가 말로 표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진으로만 표현할 수 있거나 음악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있지만 사진이나 음악 모두 한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전달과 표현이 말로 가능해지면 그 귀중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 안 되는 거 음악이라든지, 그죠?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표현 양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 할수 없는 것, 다른 예술 장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가질 때 사진은 자기의 몫을 합니다. 말로 할수 없는 것, 다른 예술 장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을 사진만이 할수 있는 것을 사진으로 했을 때 자기의 가치를 가진다. 이런 뜻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숙제는 말했고, 노하우는 전달해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보고 말로 표현해 본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단정적으로 끝나면 그것은 말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냇가에 누나가 빨래를 하고 있다. 그죠? 냇가에 누나가 빨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로 설명되어졌는데 그말 안에 그 상황이 딱 같이잖아요. 그 말로 표현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진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몽골에 작은 은행이 있다라고 단정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별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역시 여기 몽골에 작은 은행이 있는데라고 말 끝을 흐리게 되거나 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때그 사진은 사진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 가능하면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몽골에 은행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은행이 있는데 말로 표현한 그 은행의 어떤 이미지 이외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자극하거나 뭔가를 자극하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생각을 고정시킵니다. 고정관념은 말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려면 말의 역할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말의 역할을 정지시켜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바로 예술입니다.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것을 다루기 때문이지요. 생각을 멈추기, 말을 멈추기, 그것만이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고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줍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진에 도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진적, 예술적 도전입니다. 오늘 핵심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노하우로서는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그 사진 못 쓴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아, 사진적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로 생각한다? 뇌는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말이다. 말이 우리의 생각을 개념화하고 개념화한 것으로 고정관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편리는 하지만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재밌죠? 오늘 제가 영상에 띄우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작업실에 갤러리의 홈페이지입니다. 갤러리 공원, 포토 갤러리 공원이 되어 있는데 갤러리 홈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인데 한번 볼까요? 갤러리 공원을 여기 전시하실 분은 전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워크숍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엑스비션 전시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일단 그 오픈전을 하고 있는데 오픈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임시로 전시하고 있어요. 상술 좀 비슷하게. 카페도 있어요. 제 얼굴 넣어줘. 이렇게 잘 해서 커피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시면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뉴스랑 전시 누가 한다, 제가 연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김홍이.com, 김홍이.co.kr도 있고요. 포토갤러리 051.051.com도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자주 또 말과 사진, 눈과 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